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또 하나 복병은 밥상 물가입니다.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라면 값이요.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뛰어오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가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살펴봤습니다. 서울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손에 쥐고 살까 말까 고민도 해봅니다. 지난달 라면값은 작년 이맘때쯤보다 11%나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 라면 재료인 밀가루나 파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먹거리 물가는 더해서 국수는 20%, 소금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 체감 물가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을 볼 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이 제일 싸지 않을까. 사실 크게 차이는 잘 못 느꼈는데 많이 사다 보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 이런 게 조금 보여져서 그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단기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간 라면값이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 도입되는 부분들은 아주 긴급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유통 마진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도 3년 만에 최대인 3.2%를 기록해 연말을 앞두고 가계의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